한 행복을 느낀다는 자연인. 손재주 좋은 그는 농사에 필요한 기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합니다. 페트병, 아이디어 좋네요. 페트병하고 그냥 호스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아 편하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는 자연이. 허리 한번 안 굽히고요. 그의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었으니 바로 솥대를 만드는 일. 재료는 어제 산에서 가져온 나무. 그저 평범한 나무도 그의 손길만 닿았다 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되는데요. 그럼 이제 완성이에요? 아 예, 완성인데 지금 현재 새가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끔 설치를 해야죠. 땅에 잠시 내려앉은 새를 다시 하늘로 올려 보내는 길. 우아한 자태가 꼭 하늘 높이 비상을 꿈꾸는 것만 같은데요. 오늘도 그의 집에 새 한 마리가 더 늘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나한테 첫째 즐거움을 주고 또 행운도 줄 것 같아요. 황혼의 청춘을 선물한 자연과 솥대로 세운 자신만의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그는 앞으로도 영원한 자유를 꿈꿀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찾아오는 건강의 적신호. 누구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진 건강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숨은 건강 비결을 들어보는 시간. 생명기획 구사일생 생존율 5%의 위암을 물리친 기적의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구사일생의 주인공을 찾아 달려간 곳. 안녕하세요.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네. 혹시 어머니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저희 남편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안에 있어요. 다소 괴이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남자. 역경을 물리친 주인공답게 범상치 않은 기운 풍기는데 팩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건강을 되찾으신 분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건강법으로 위암 3기를 극복했다는 복진길 씨.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굴은 물론 온 몸을 온통 시커멓게 칠한 주인공.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다크서클 같아요. 지금 찐백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진길 씨에게 찾아온 위기.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다. 14년 전 바쁜 직장 생활에서도 짬이 날 때마다 등산을 할 만큼 건강 하나는 자신했던 진길 씨. 등산 도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지독한 어지럼증이 찾아와 주저앉고 말았는데. 화장실을 가면은 그 검은 변을 좀 보고 한 11시 정도 되면 피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곤이 오후 되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반복이 아마 한 40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는 날 또 어느 날 갑자기 터썩 주저앉았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위암 3기 발이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든 위암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견뎌냈지만 암세포는 야속하게도 간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3기 위암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원칙적으로는 수술로서 위를 절제를 하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항화학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5년 생존율은 약 한 20에서 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만약 간전이가 발견되었다면 추가적인 수술이나 항화학요법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생존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예후가 안 좋은 특히 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희박한 거죠.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된 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진길 씨. 한순간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남편을 아내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대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 내 인생이 그렇게 짧고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나는 가장으로 태어나서 좀 할 일이 남아있어.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사실 충동이 생기더라고요.